덥고 건조한 날씨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산타클라리타의 스티븐슨 랜치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7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1,1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으며 65% 진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사우전드 옥스 지역 101번 프리웨이와 렌초로드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으며 125명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진화 작업 중인 산불은 모두 7건입니다.